자, 이번에는 연속으로 자동 초점을 실시하는 AFC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FC 모드 역시 싱글, 9포인트, 21포인트, 51포인트, 3D 트래킹, 그룹 설정, 자동 설정까지 AFS나 AFA 모드에 있지 않은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싱글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9포인트와 21포인트, 51포인트를 자주 사용하는 영역에 따라 결정 지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이동되는 피사체를 3D로 추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 트래킹도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그룹 설정도 D4S와 D810이 탑재돼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능인데, 프레이밍 중심에서 인물 촬영에서도 연사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화면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D4D750의 구성능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느껴보시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흰 벽과 가까운 거리 또한 3m 정도의 거리를 반복하면서 촬영했는데, 뭐 스트레스 없이 상당히 빠른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뭐 그룹 설정에서의 모드였고, 3D 트래킹에서도 상당히 추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여타의 컨트라스트 방식의 추적 방식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편리하게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